거꾸로 구루 삐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넘버 원 레고 채널 꽃삐버리기 꽃삐입니다. 제가 누군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한국 사람 DNA에는 레고의 유전자가 섞여 있었거늘 84년부터 레고 코리아 한국 법인이 설립되고 96년도에 한국의 생산 공장을 만들고 그때 그 시절 한국 사람들과 유년 시절을 함께 해온 레고. 아마 한국에 사시는 10대, 20대, 30대, 40대 분들 중 살아오면서 한 번도 레고를 안 가지고 노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살면서 단 한 번쯤은 갖고 놀아봤을 블럭이라는 컨텐츠. 그 블럭 컨텐츠의 정점에 서 있는 레고. 작고 아기자기한 세상에서 내가 바로 그들을 창조하는 신이 되어 만들어보고 싶은 모든 것들을 만들어볼 수 있는 아름다운 힐링 하비 컨텐츠 레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잠자는 레고 DNA를 밖으로 이끌어내주는 레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꾸삐입니다. 아, 레고 그거 우리 집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아니야? 레고 그거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취미라면서요? 뭐? 레고로 하는 재테크가 있다고? 레고 하면 입사 면접이 쉬워졌다고요? 레고 하다 보니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자, 그럼 저 꾸삐와 함께 신나는 레고 세상으로 출발할 준비 되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꾸삐가 드디어 MCN과 계획을 맺었습니다. 바로 샌드박스 네트워크 띠용! 아마 유튜브나 영상 콘텐츠에 조금만 관심 있었던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샌드박스. 도티와 잠들림을 선두로 마인크래프트 관련 유튜버분들 뿐만 아니라 더빙의 왕제 장기주님, 게임 크리에이터 깨브리님, 개그맨 김준호님, AOA의 창희님, 김덕배님, 파뿌리님, 풍월량님, 코너님, 왕구님, 비비배짱이님, 백수골방님, 소닉토이님. 모두 합치면 구독자 수 1000만은 그냥 넘어가겠는걸? 아무튼 앞으로 샌드박스 소속 크리에이터로 활약을 하면서 더욱더 멋진 레고 컨텐츠 제작을 맡아 열심히 하는 꾸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꾸린이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꾸삐브릭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사랑해주신 만큼 2배, 3배, 4배 보답해드리는 멋진 꾸삐가 되겠습니다. 그럼 곧 올라올 레고 영상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한 사람의 레고 덕후가 생겼다면 성공! 지금까지 꾸삐였고요, 저는 앞으로 더욱더 멋진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빌딩. 감사합니다.